대구 앞산에서 내려다본 도심이 희뿌연 먼지에 잠겼습니다. 바닷바람이 부는 동해안 영일만을 따라 들어선 포스코도 오늘은 미세먼지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기 흐름도는 더 충격적입니다. 시뻘건 초미세먼지가 이른 아침부터 한반도 전역을 뒤덮는가 싶더니 대구 경북도 온종일 검붉은색, 그러니까 최악의 대기질 수준을 보였습니다. 모든 지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대구 서구의 나탄대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고 146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매우 나쁨 기준의 두 배를 초과할 정도로 공기가 탁했다는 겁니다. 미세먼지에 갇혀 사는 시민들은 이제 생필품이 돼버린 마스크를 껴도 숨쉬기가 괴롭습니다. 렌즈 꼈는데도 렌즈가 너무 뻑뻑하고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도 생긴 것처럼 약간 텁텁한? 이 먼지 때문에 마스크는 생을 모합니다. 침을 넘기면 목에... 사상 최악의 대기질에 관련 상품 판매량은 두세 배씩 급증했습니다. 약국과 마트마다 미세먼지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렸는가 하면 텔레비전 홈쇼핑에서도 예정에 없던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관련 상품을 긴급 편성하자 곧장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마스크가 미세먼지를 얼만큼 차단하는지 그 기능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있으신 편이고 마스크의 매출도 한 300%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극성을 부리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푸른 하늘 아래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 일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있습니다. TBC 박정희입니다.